이 석탑은 경상북도 군위군 법주사에 있는 석탑입니다. 현재 영산전 앞에 세워져 있는데요. 파손된 부재도 많고요. 또 결실된 부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재들을 새롭게 조합을 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을 해 놓았는데, 2층 기단위에 4층까지 올려져 있는데, 4층은 이 석탑과 관계없는 부재입니다. 그리고 상륜부도 이 석탑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려시대 때 이런 석탑들이 세워지기는 하는데, 특히 이 석탑은 기단부와 탑신부의 취석수법과 양식이 1019년에 시공을 시작해서 1031년 1월에 완공되었다는 명문이 남아있는 칠곡의 정도사 5층 석탑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장인이나 같은 장인 집단에 의해서 설계 시공되었다고 볼수 있을 만큼 강한 친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장인 집단에 의해서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석탑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현재 칠곡 정도사 5층 석탑은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대구박물관이 새롭게 건립이 되면서 대구박물관으로 내려와 있고요. 현재는 대구박물관 정면 바로 건물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석탑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안상을 새긴 기법이랄지, 또 석탑의 각 부재의 어떤 치석, 그리고 개입이나 받침단을 마련하는 수법,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석탑을 많이 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석탑을 쫙 보자마자 아마 칠곡에 있는 정도사 5층 석탑,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예천에 있는 개심사지 5층 석탑을 바로 연상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석탑들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탑도 고려 전기에 건립된 것은 확실한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석탑들과 유사한 걸로 봐서 11세기 전반기에 건립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기단부 중에서 하층 기단 모습인데요. 안상을 좌우로 3개 배치를 시켰고, 안상 가운데 아주 독특한 화문을 배치시켰는데요. 이렇게 고사리문 형태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안상 기법도 정도사 5층 석탑에서만 나오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고려시대 석조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기법입니다. 파손이 많이 됐죠? 지금 보이고 있죠? 안상을 새기는 기법, 그 안상 안에 화문을 새겼는데, 이와 같이 여러 줄기 형태로 주름무늬처럼 반복적으로 표현된 그런 화문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대갑석 상면에 각호각형의 받침단을 마련했고, 그리고 3층 기단의 갑석은 아주 깔끔하면서 정연한 그런 기법을 보이고 있죠. 약간 부드럽거나 또는 하부의 구현이 거의 없는, 표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면에 이와 같이 각호각형을 표현했는데, 뭐 원래 부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 석탑의 본 모습은 명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옷개석 모습인데요. 옷개석 하부 모습이 아주 특징적이죠. 낙수홈을 아주 넓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받침을 낮게 표현하고 낙수홈을 높게 했고, 그 다음에 어깨석 처마부를 마치 장막을 친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독특하게요. 뭐 이러한 어떤 표현 기법이 고려시대 때뭐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을 비롯해서 그 시기에 건립된 그런 탑들이 이러한 취석수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탑신 정면에 이와 같이 명문을 새겼죠. 이 명문을 판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탁본을 해놓고 보니까 판독을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는데, 하부 부분이 파손되거나 마모되어서 아래쪽은 잘 보이지는 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가운데에 문비를 마련했는데, 문비는 선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자물쇠와 용두 장식이 있는 그런 열쇠를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좌우에 우주에다가도 명문을 새기고, 그리고 문비 좌우에도 명문을 새겼는데, 우주에다가는 조선 후기에 와서 중수한 명문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강희 30년 신미 3월 1 중수, 이렇게 명확하게 좌우 우주에 새겨서 이 석탑이
고려시대 때 건립된 이후에 어떤 이유로 파손이나 붕괴가 되니까 조선 후기인 1691년 3월에 다시 중수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기록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석탑에 대해서 어떤 축원문 같은 공약문 같은 것들을 문비 좌우에 새겼습니다. 이 좌우에 새긴 명문은 자장율사회가 불탑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장율사회 불탑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탑을 중수하고 그 탑에 대한 어떤 공양과 공덕의 의미를 부여하고 동시에 이 탑을 세운 것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자장율사의 불탑계를 여기에 새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명문에 의해서 이 석탑의 어떤 정확한 내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오면 업불 숭유 정책에 의해서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불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신라나 또 고려시대 때 건립된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중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창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군위 법주사 5층 석탑은 고려시대 때 건립된 석탑을 새롭게 조선 후기에 와서 중수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주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보림사 3층 석탑도 조선시대에 와서 중수한 기록이 탑지에서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보통은 중수했어도 그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관련 비를 세워서 기록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새롭게 중수할 때 사리구를 넣으면서 그 사리구 안에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묵서나 아니면 각자문으로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 군위 법주사 석탑은 이와 같이 1층 탑층 표면에 아예 중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우에 이 석탑이 원래 건립될 당시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상당히 훌륭한 그리고 빼어난 석탑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걸로 보입니다. 적어도 국가지정문화재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기 드문 수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귀족적이면서도 조금 품격 있는 그런 석탑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단보랄지 탑신부의 특히 옥계석 지금 보시면 이 옥계석의 치석 수법이 아주 고급스럽고 품격 있죠. 물론 뭐 거의 대부분의 석탑이 다 고급스럽고 품격 있지만 특히 이 석탑 같은 경우는 이 하부의 이런 치석 수법이 아주 정연합니다. 가운데 탱조의 너비를 한번 보는 건데요. 나중에 대구박물관에 있는 정도사 5층 석탑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실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13cm 정도 나오네요. 좌우 너비가요. 원래의 부재입니다.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고려시대에 와서 뭐 귀족적이고 또 상당히 품격 있는 그런 석탑이나 미술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뭐 이 석탑도 그러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모습이죠. 차후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실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층과 상륜부의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석탑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법주사에 다른 석탑이 있었는데 그 석탑이 파손되거나 붕괴되자 남은 부재를 여기에 올려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석탑은 군위 법주사의 고려시대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